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.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,202명으로 역대 최다인 첫 9,0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. 광주에서는 요양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모두 5,080명이 확진돼 처음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5,000명을 넘어섰습니다. 전남에서도 요양원과 사업장 등 22개 시군에서 4,122명이 확진돼 첫 4,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2월 한 달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 내 전체 확진자의 80%를 넘어섰습니다. 광주시는 지난달 누적 확진자가 67,53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 전체 확진자의 81%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남도 지난달 누적 확진자가 52,010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81%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